지난 10월 12일 열린 박문진 이사회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몇몇 이사가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라는 지적까지 있었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고 알프스가 걸러낸 오염수가 방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또 도쿄전력이 농수산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는 소식을 전한 스트레이트성 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일본에서 어민들의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는 보도 내용에 맞춰서 후쿠시마 부두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한 박문진 이사는 의도적으로 물고기 떼죽음 사진을 썼다며 이걸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도쿄전력 주장을 안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편향방송이 관행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보도가 생각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보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도 함께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는데 이 사진 때문에 사람들이 도쿄전력의 주장을 안 믿는다는 등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낙인 찍은 게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도인, 차기환 당시 두 이사의 발언은 심지어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 거의 같은데요. 이거야말로 어떤 특정 집단의 입장을 대변한 편향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당시 그 이사회의 이사장님도 참여하셨죠? 네. 예. 당시 이사회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당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뒤에 사진, 배경 사진이 제가 그 뉴스를 못 봐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래 1차 방류 때 CCTV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AP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사님들께서 그 문제를 제기한 이사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 이사회에서 뭐 그 아까 말한 뭐 이사님들이 방문인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제기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방송문화진흥의 정관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MBC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회에서 관리 감독 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보도 내용에 대해서? 예, 보도 내용 개별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무리 방문진 이사님이라고 하더라도 MBC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겠지만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에 보면 그 이사회에서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네. 경영에 대한 뭐 관리 및 감독은 있더라도요. 이상임 부위원장님, 예, 방통위가 임명한 박문진 이사가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지만 현행법이나 정관상에서 정한 업무를 넘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언론 보도의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가 그 개입을 하거나 문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뭐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후에 이따 다시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듯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방송문화진흥의 정관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윤석열 정부는 지금 MB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국민 청력 테스트를 시킨 일명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배제시키고 또 이 사안을 이해 당사자인 MBC가 집중 보도했다면서 방심위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심의 소위에서 적용한 규정을 보면 MBC가 이해 당사자인 것은 사실 맞지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 배제시킨 것은 사실인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저는 과잉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원회에 해당하는 저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해서도 MBC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요. 이러한 결정과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 불법적인 요소, 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면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못 내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가고 팩트 자체를 부정하면서 팩트를 재가공에 더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하게도 그 희생양으로 지금 MBC가 온갖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권태선 이사장님, 앞서 뭐 제가 얘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에 대해서도 혹시 국민의힘에서 방심위의 가짜뉴스 센터에 신고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사장님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뭐 가짜뉴스, 허위뉴스 여러 지금 뭐 개념이 있는데 이 가짜뉴스가 어떤 개념이라고 본인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서 그 제작한 그런 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뉴스의 형식을 빌어서 그러니까 뉴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짜뉴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개념 자체들이 막 헷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기사라든지 이런 걸 비난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이 개념들이 흐트러졌는데 우리 언론계,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뉴스, 허위 정보, 뭐 조작 정보, 뭐 이런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모든 걸 싸잡아서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어쨌든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좀 개념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게 법률이든 어떤 규칙이든 명확하게 한 후에 진짜 그게 가짜뉴스에 해당해서 퇴출되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오전에 MBC를 다녀왔는데 지금 아까 방문진의 역할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MBC에 대한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근데 작년까지는 참 그래도 이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단기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아주 좋았는데 올 상반기만 보니까 정말 걱정할 정도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이익도 지금 상당히 줄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와 여기에 대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매월 그 저기 영업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기 영업 수지 방어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